27 대학농구 리그 황소군단 건국대학교 대 코끼리군단 동국대 경기로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가드 변준영, 포워드 홍성민, 10번 포워드 주경식, 가드 고행석, 센터 서연석, 포워드 최현욱, 테이 이부심이 오늘의 경기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치고 들어가는데요. 직접 올려놓습니다. 두 점 성공. 천천히 변준영이 직접 돌파하다가 여기서 가로채기 당했습니다. 다시 스피드업. 우측으로 내줬고 가볍게 두 점 성공시킵니다. 2대2. 네, 스크린 플레이 봤고요. 하지만 수비 단단합니다. 주경식 직접 올라갑니다. 돌파 시도. 폼페이크 이후에 두 점 깨끗하게 올려놓습니다. 쉽게 득점을 못 올리고 있는데요. 네, 내줬고요. 이번에는 석점 올라갑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4, 3, 2. 여기서 블락샷 나왔습니다. 고행석. 고행석의 블락샷. 네, 반대로 속공 이어가는 들어갑니다. 채 없이 올라갑니다. 변준영의 석점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이진욱 선수의 수비 리바운드. 네, 패스 내줬고요. 두 점 깨끗합니다. 두 점 성공. 홍석영. 네, 샷클락 한 자리 들어왔고요. 여기서 들어갑니다. 네, 이번엔 주경식이 내각이 아닌 외곽에서 공을 많이 받아주고 있는데요. 네, 직접 빠르게 돌파 시도 후에 두 점 들어갑니다. 네, 에이스 이진욱이 우측으로 내줬고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턴오버 기록합니다. 빠르게 정호상이 우측 내줬고 홍석영이 직접 리버스 레이업 성공시킵니다. 한국대학교의 마지막 공격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남은 시간 2초, 1초 이렇게 1쿼터 종료됩니다. 이 쿼터는 네, 화면의 좌측이 동국대학교고요. 그리고 대학교가 공격 시작하겠습니다. 패스아웃, 석점 시도합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화려한 드리블 후에 과감하게 쐈습니다. 들어갑니다. 쿼터 약간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던 변준영 선수인데요. 여기서 들어갑니다. 하고 말씀해주셨는데 네, 별다른 문제없이 경기 재개됩니다. 직접 사이드 엔드라인 돌파 후에 네, 앞에 선수 한 명 달고 좌측으로 내줬습니다. 좌측 와이드 오픈. 석점 들어갑니다. 내줬고 다시 한 번 더. 샷클락 한 자리. 여기서 석점 시도합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공두현이 직접 가다가 우측 좋은 패스 나왔습니다. 좋은 패스 이후에 깔끔한 마무리. 득점을 저지하고 있는 동국대학교. 와이드 오픈. 지체 없이 석점 올라갑니다. 클린샷. 원국대학교는 팀파울 3개 기록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돌파 시도 후에 블락 나왔습니다. 45더북은 패스 트윗. 승부합니다. 두 점 들어갑니다. 두 점 성공. 정우상에게 패스 트윗 패줬고요. 여기서 컷인 플레이 두 점 성공시킵니다. 샷클락 6초, 5초. 여기서 패스 트윗 패줬고 변준영이 돌면서 두 점 들어갑니다. 남은 시간 7초 남았고요. 이진욱 두 점 시도, 두 점 뱅크샷 실패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풋백 득점 성공합니다. 풋백 플레이. 이렇게 2쿼터마저 종료됩니다. 3쿼터 시작하겠습니다. 샷클락 한 자리 곧 돌입합니다. 패스아웃, 변준영의 석점. 석점 들어갑니다. 네, 빠르게 스피드업. 좌측에서 두 점. 두 점. 여기서 멋진 플레이 나왔습니다. 두 점 성공. 변준영 여기서 승부합니다. 높이썸, 힘썸 돌면서 두 점 올려놓습니다. 외곽에서 많은 활동 보여주고 있는데요. 패스아웃 변준영. 변준영이 쉐이크 이후에 직접 돌파 후에 두 점 올라갑니다. 좌측 빠르게 돌파합니다. 직접 두 점 올라갑니다. 이진욱 이번에 길게 올라갑니다. 들어갑니다. 석점 성공. 다시 한번 템포 조절하는데요. 패스아웃 주경식이 바깥쪽에서 오 여기서 블락샷 나왔습니다. 센티미터입니다. 45더북은 샷클락 한 자리 직접 올려놓습니다. 들어갑니다. 네, 패스티 패줬고요. 변준영이 두 점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더 골밑 패스아웃 샷클락 한 자리 다시 한번 더 리버스 레이업 들어갑니다. 정해졌고 컷인 플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무리한 자세에서 두 점 들어갑니다. 이진욱 외곽 내각 골밑에서 이진욱 선수가 멋진 모습 많이 보여줬는데요. 네, 이렇게 3쿼터 종료됩니다. 네, 말씀드리는 순간 마지막 4쿼터 시작했습니다. 골밑에 건국대학교의 골밑에 정교훈 그리고 동국대학교의 골밑에 주경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두 점 올려놓습니다.
두 점 성공. 건국대학교인데요. 쉽게 공격 루트 차지 못하고 있습니다. 샤클락 한 자리 직접 빠르게 돌파 후에 두 점. 여기서 들어갑니다. 공두현. 네, 공두현 빠른 발을 이용해서 두 점 들어갑니다. 신장은 186cm입니다. 이진욱 한번 빙글 돌고 서현석에게 서현석 여기서 들어갑니다. 득점 인정 상대 반칙. 스코어죠. 네, 변준영이 가볍게 몰고 후에 두 점 변준영이 완성시킵니다. 이진욱 대여 받았고 이진욱 속도 업 직접 두 점 올려놓습니다. 이진욱의 과감한 돌파 두 점 성공.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의 경기 네, 빠르게 시작했고요. 서현석이 덩크! 덩크로 마무리합니다. 트윈덩크 서현석! 돌파 시도 서현석에게 맞췄습니다. 주경식! 주경식의 야투! 야투 들어갑니다! 두 점 성공! 주경식이 두 점 성공했는데요. 여기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점점 건국대학교에게 턴오버가 쌓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경식이 두 점 올려놓습니다. 두 점 성공! 별 문제가 없길 바라겠습니다. 이진욱 네, 패스 내줬고요. 하지만 여기서 턴오버 나왔습니다. 동국대의 반격 변준영이 페이크 이후에 두 점 성공시킵니다. 내줬고요. 직접 베이스라인 따라서 두 점 더블 클러치 블락킹 당합니다. 직접 두 점 올려놓습니다. 두 점 길었고 여기서 서현석이 서현석 두 점 성공시킵니다. 득점 인정 상대 반칙 서현석 네, 시간을 천천히 쓰면서 공격 시도하고 있습니다. 반대편으로 공두현의 석점 지체하는 석점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석점 성공. 네, 주경식이 한 번에 길게 여기서 두 점 성공시킵니다. 1초 이렇게 두 팀의 첫 번째 맞대결 경기 끝났습니다. 스코어 86대 68로 동국대학교가 승리하며 끝났는데요.